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는 2018년 6월 14일 14시 18분입니다. 천안문 광장에서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왼쪽 무역에 중화인민공화국 만세, 세계인민 대단결 만세라는 선말처럼 저희가 이제 오문교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다섯 가지의 다리 형태인데 지금 저희는 뭐 통과가 한 곳밖에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제 가운데 통로로 실제적으로 통로를 움직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모주석에 형상도 있고 또 얼굴도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뭐 그쪽을 보면서 가고 쭉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뭐 시간상도 그렇고 매우 복잡한 거라 일일이 다 본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이곳을 통과를 쭉쭉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안쪽 통로로 들어왔고 이쪽 안쪽에는 보시면은 여전히 그 옛날 돌 바닥에 돌을 그대로 이렇게 보시면 옛날 그대로 형태를 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방벽의 두께나 이런 것은 큰 의미를 두진 않겠지만 그만큼 축선의 구조가 튼튼하게 했다라는 데서 의미를 두고 있고요. 아우, 오후에 들어왔는데도 사람이 정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뒤로 하고 제대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쪽을 통과해서 오문을 좀 들어왔고요. 저희가 이제 금수교 쪽으로 해서 쭉 건너와서 이제 오문으로 들어와서 온다고 보시면 편에서 보는 모습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날씨가 무지무지 덥기 때문에 지금 한 32-33도 정도 되는 기온이라 햇빛이 없는 상태에서 움직인다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저희가 지금 뭐 많은 관광객들이 양쪽으로 다 와 있기 때문에 또 1시간 반 정도 좀 투어를 하려고 하니 상당히 조금 힘이 드는 모습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통해서 저희가 계속 한번 투어를 해볼 생각이고요. 어쨌든 오늘은 이쪽에서 태화전, 공화전, 보화전, 건청문, 건청궁, 교태전, 이화원, 그 다음에 이제 신무문으로 통하는 남에서 북으로 통하는 문 쪽으로 오늘 이동할 예정입니다. 안쪽으로 이제 즉 서화문이나 동화문 쪽은 이제 보통 사람들이 잘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가는 쪽인 오문을 통해서 신무문 쪽으로 나가는 방향, 그 방향을 저희가 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이제 뭐 서육궁이라든가 경육궁 쪽은 솔직히 좀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냥 거의 일반적인 통로 축성으로 나가는 부분까지 다시 하지 않겠나 싶어서 오늘은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촬영을 해드리고 일단은 여기는 통과한 후에 저희가 의미를 더보는 좀 시간을 갖도록 하고 바로 계속 이어지는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